펀치볼로 잘 알려진 양구 해안면에서 또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해 주민이 다쳤습니다. 지난달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지뢰를 밟아 부상을 입는 등 지뢰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구군 해안면 한 야산. 양구읍에 사는 42살 김모 씨가 고사리를 채취하러 이 주변을 찾았다. 대인지뢰를 밟아 왼쪽 발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산나물이 풍부하지만 미확인 지뢰 지대가 많아 위험합니다. 해안면은 미확인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의 산행은 위험할 수 있으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고가 난 지역은 철조망은 쳐져 있었지만 출입을 금지하는 지뢰 경고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군부대는 사고가 나자 지뢰 경고 표지판을 뒤늦게 새로 설치하고 지뢰 탐지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사고 발생한 지역의 인근 지역에 대해서 지뢰 탐지 작업을 우선 한 이후에 그쪽 부근의 경고 간판을 교체하고 또 추가로 설치하고. 지난달에도 사고 현장 가까운 곳에서 카자흐스탄 50대 근로자가 개울에 들어갔다가 대인지뢰가 폭발해 크게 다쳤습니다. 대인지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우리도 그쪽으로 가면. 먼저도 거기서 뭐 지뢰 밟아가지고 잘라졌대요. 그래가지고 불안하더라고요. 개울 쪽에 겁나지 뭐 들어가기가. 발목 지뢰로 잘 알려진 M14 대인지뢰는 무게가 100g 정도로 일반인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재질이어서 지뢰 탐지기로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비가 많이 내리면 농경지나 하천에 떠내려와 민간인을 위협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지난 2011년까지 강원도의 대인지뢰 피해자는 228명에 달하고 있지만 제거 작업 등 근본적인 안전장치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야산은 모두 미확인 지뢰 지대입니다. 지뢰 매설도가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헬리콥터에서 지뢰를 살포했습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